fire.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매일 쫓아다녔어요. 얘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양순이가요? 예, 스트레스 엄청 받았지. 스트레스로 따지면 밀키가 더 받을 것 같기도 해요. 밀키가? 하루 종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. 둘이서 만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호르몬 검사를 해볼 건데요. 밀키가 하도 양승이 괴롭히니까 양승이가 스트레스 받을 건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. 밀키도 그렇고 양승이도 그렇고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받아요. 이 둘은 계속해서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있어요. 밀키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는 건지 기분 좋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양순이를 보면요, 양순이 꼬리를 이렇게 쭉 들었다가 살짝 펴면서 꼬리를 좌우로 이렇게 살랑살랑 흔드는 거는 기분 되게 좋은데 가끔씩 나랑 놀까?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정상 수치를 뛰어넘는 그 바소프레시 수치가 나왔거든요. 이 부부 간의 그 서로 깊은 책임감 같은 걸 느낄 때 있잖아요. 거의 사랑의 끝까지 갔을 때 나온 호르몬이라고 할까?
미키랑 양순이 커플룩을 샀어요. 앞으로 좀 사이좋게 더 잘 지내라고.